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일 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78-130 되겠고요. 현대 시각은 2021년 7월 5일 오후 4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가 현재 지금 계속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아, 이래도 되나 할 만큼 조금 저는 마냥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무섭습니다. 조금 이런 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고점 돌파 이후로 계속 연일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심상치는 않았고요. 줄곧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쭉 이어졌다. 이렇게 요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의 어떤 강세에 외국인 기관들이 한몫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9일 재지 같은 경우는 딱히 뭐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그래핀 같은 관련주인 XRENC는 뭐 좀 큰 상승이 나왔었죠. ENC는 한 18%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뭐 상승 원인은 뭐 자회사가 이제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폰 보안 기술이 조금 부각되면서 이런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뭐 그래핀하고는 뭐 상관없는 그런 이슈였죠. 그리고 이제 9일 재지. 자, 9일 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뭐 이런 박스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박스권 흐름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얇게 그린다라고 하면 뭐 이런 정도의 박스권이겠는데, 어쨌든 박스권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뭔가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권 하단 쪽 여기 5,600원을 이탈하면 일단 비중을 일단 축소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염두해 두시고 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5,600원을 이탈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가격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일 재지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뭐 이슈는 없는데, 이제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째 물량을 모으고 있죠. 조금 매집이 시작된 것 같고, 오늘은 또 기관들도 조금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들어왔고, 뭐 보험 투신 뭐 소량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없는 요런 횡보세가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이게 언제 한번 이렇게 양봉을 띄워주면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양봉을 띄워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라는 뭐 집단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물량이 다 확보가 되거나, 그러니까 물량이 일단 확보가 돼야 돼요.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제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확보가 이제 완성이 되는 시점에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언제 어디서 칠지, 우리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이런 형태의 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뭐 바쁘신 분들은 좀 걸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 라인은 여기가 되겠어요. 61선 저항 라인 6,100원 정도 1차 저항을 일단 보시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좀 횡보세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좀큰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 저항을 여기로 보고 2차 여기가 지금 좀 매물대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2차 저항은 한 6470원에서 6580원 정도 요 정도로 일단 보면 되겠고, 돌파 시뭐 이런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럴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국일제지는 워낙 이제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거래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도 이렇게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좀 그동안 이제 양봉 장대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 이후 N자 반등 형태로 그동안 많이 나온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N자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거에는 이제 거래량이 한창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요런 N자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N자 패턴. 요때는 진짜 대단했어요. 어쨌든 국일제지 N자 반등 한번 뭐 노려볼 만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횡보세에서 언제 반등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걸어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카톡 친구 추가하고 무료 추천 종목 받기가 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